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국가기관, 국가보훈처. 자신들이 쓰러져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국가보훈기관은 어떨까요? 미국은 장관급 규모의 예산 176조 원, 전체 국가 예산 4.5%를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도 장관급 규모의 3조 9천억 원의 예산, 전체 국가 예산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장관급 규모의 13조 2천억 원의 예산, 전체 국가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는 앞서 나온 3개의 국가와는 달리 장관급 직위를 받고 있으나 대표의 직위가 처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훈장관이 아니라 보훈처장이 대표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참전, 전사, 상해지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5.18 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내면서 그만큼 보훈 대상자가 다양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5조 2,108억 원이며 국가 전체 예산의 1.3% 수준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억압하는 형식의 식민지배와 자국 내 대규모 전쟁이 없었으며 보훈 대상자 역시 우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호주의 보훈 대상자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예산은 우리의 2배를 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었으나 국가의 보훈 시스템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18일에는 K9 자주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국방부의 책임 회피로 인하여 부상자들이 치료 보상비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은 국가에서 용사들을 위한 보훈이 전체 예산의 2%도 되지 않고 군인들의 인식이 부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군인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없던 애국심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오늘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어제의 군인들과 내일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오늘의 군인들을 위해 하루만이라도 태극기를 개양하고 묵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